서대문구 한 대학교 과학관 1층 실험실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질산액이 누출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부직포로 질산액을 닦아내고 선풍기를 이용해 질산가스를 건물 밖으로 빼냅니다. 한 대학원생이 질산폐액 용기를 카트로 옮기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건데요. 이 사고로 교수와 학생 30여 명이 대피했고 건물 출입이 1시간가량 통제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가 승강기 통로에서 한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역삼동의 한 고층 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선 근로자 두 명이 엘리베이터의 낡은 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큰 화는 면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두 명이 다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좌회전 차량과 1차 충돌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직진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마을버스 아래 깔린 여성을 구하기 위해 버스를 들어올립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50대 여성이 마을버스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은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마을버스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주행하던 트럭이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찌그러진 차에 발목이 끼어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차량을 집어삼킵니다. 소방관이 불길을 향해 굵은 물줄기를 뿌립니다. 구로동 서부간선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당시 타고 있던 승객 3명은 빠르게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소방당국은 버스 천장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복도가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어린이들이 가까스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는데요. 중랑구 상봉동 5층 규모 건물 지하 계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계단 참에 잠시 놓아둔 재활용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량 아래 깔린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의 화곡 고가차도에서 청소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청소 차량 운전자 등 4명은 중상을 입었고 승용차 뒷자리에 탔던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청소 차량과 좌회전하던 승용차 중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바닥에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부근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3m 아래 공사장 놀이터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로 옆 의류함을 한 차례 들이받은 뒤 공사장 아래로 떨어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옴짝달싹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중랑구 망우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의 다리가 스티로폼 분쇄기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네, 지난 12월 26일 날 아침 7시에 출동이 났고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그 분쇄기 구조가 롤이라고 해서 그 원통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보니까 발목 쪽이 발 전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롤 두 개를 벌려서 그 발이 낀 거를 이제 안전하게 빼려고 했었는데 롤 자체가 원통이다 보니까 또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그 작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그 롤 위아래를 그 계속 당겨서 벌려줘서 그래서 밀어내가지고 발목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구급대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기계에 빨려 들어간 다리는 조그마한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조대원은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출동 10여 분. 분쇄기에 끼어있는 다리를 빼냅니다. 다리는 상처로 인해 피가 흐릅니다. 소방당국은 사고자가 스티로폼 재활용 분쇄기에 올라서서 분쇄날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감김 끼임 사고. 작업 현장의 경우 이러한 끼임이나 감김으로 인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한순간의 부주의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 몇 가지만 지켜도 위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작업할 때 복장인데요. 통이 넓은 소매나 헐렁한 바지, 장식이나 끈이 있는 옷차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이 기계 가까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손이 직접적으로 안 끼더라도 옷 소매나 아니면 그 장갑 같은 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발로 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신발에 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 신자 끼게 되면 가장 중요한 조치가 전원을 차단해서 더 이상 그 신체가 빨려 들어가지 않게 조치를 막아야 되는데 그 조치가 늦어지면 그 몸 전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고 또 가다 출혈이나 그런 경우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 하지만 부주의하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